안녕하세요. 2018년 1월 17일 해피뉴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의 모금액이 6억을 돌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유니세프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불과 두 달 만에 총 누적액이 6억 6백만 원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은 진정한 사랑과 타인의 포용을 목표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탄소년단의 뜻깊은 캠페인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한예진 씨가 국제보호단체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위해 써달라며 흔쾌히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은 어려운 가정의 보일러 수리와 교체, 그리고 가옥 내부 수리 등을 지원하며 근본적인 난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예진 씨 덕분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아이들을 생각하니 제가 더 흐뭇해지네요. 브랜뮤직 식구들이 마이크가 아닌 목장갑을 끼고 전원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브랜뮤직의 소속 힙합 가수와 직원들이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 건데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전원마을을 찾아 총 5천 장의 연탄을 후원하며 연탄을 날랐습니다. 전원마을 주민들은 준비한 어묵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전달했는데요. 브랜뮤직 대표 라이머는 이런 뜻깊은 재능 기부 행사나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힙합은 기부에 소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행에 앞장서고 있었네요.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